왔잖아. 짜잔, 우리 모유수유 잘 하도록 돼지 족탕을 끓여드리기 위해. 돼지 족을 사왔습니다. 비주얼을 보면 싫어할 것 같은데. 진짜 다리예요? 진짜 족을 갖고 왔어? 어이구. 세상에. 나 저거 못 보겠는데. 아, 맞아. 저거 먹으면 잘 나온다고요. 그래요. 아무래도 이제 뭐 콜라겐도 많고 맞아. 뭐 이러다 보니까. 아니 어머니가 그랬어. 어머니가 수유 얘기하다가 어머니 옛날에 할머니가 끓여주셨다고. 맞아. 오빠 할머니. 나도 이거. 할머니도 끓여도 저렇게 끓였어. 옛날에는 어디가 자르겠어. 그리고 보기 좀 민망했지. 힘들고. 충격적이다. 누나가 이걸 먹었다고? 나는 뭐 다섯 명을 낳았으니까. 어떻게 먹었어요? 자주 먹었지. 우리나라는 저게 기본이야. 모유 잘 나오게. 아예 한번 맛있게 해줘 볼게. 그러니까 맛이 약간 어떤지 좀 궁금하긴. 내 눈에 2층에 언니도 저거 먹었는데 잘 나왔대. 아 그래요? 내가 먹고 나서. 아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집안의 레시피네. 응? 뭐 형수도 먹었다고 하고 그러니까. 누나도 먹었다고 다 먹었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사실 그 얘기를 진짜 그 전부터 했었거든요. 그게 돼지족이 좋다 그래서 자기 어머님도 시어머니도 해주셨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일본에서는 이제 돼지의 다리를 잘 안 먹거든요. 한국은 이제 족발로 많이 먹지만 많이 접해보지만 저는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봤어요. 좀 그치.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맞아 우리나라 먹잖아요 족발. 네. 아니 그래서 자른 것도 사왔어. 잘라놓은 거? 혹시 몰라서 두 가지로 사왔지. 잘했다. 우리 루이 위해서 애쓰니까 모유가 잘 나와야지. 근데 토치로 이 털을 잔털을 이렇게 제거해야 된대. 맞아. 토치. 아 토치를 또 우리가 지울까? 얘를 좀 여기다 놓고 이렇게. 나 돼지 다리 처음 봐. 처음 보지. 그럼. 아니 족발을 먹었잖아. 족발이. 아, 그러니까 색깔이. 족발을 먹었는데 다리 오빠. 야 이렇게 되는구나. 야 이거 야 다리는 좀 발바닥은 좀 충격적이다. 아이고. 우리 내 젖을 잘 부탁합니다. 엄마랑 시장 갔다 왔습니다. 더운데. 그러니까. 그냥 마트에서 시키지. 이거 마트에서 안 팔 것 같은데요. 전문점에 주문. 아, 그래. 와. 거기다 집어넣어. 아니 만져봐. 아니 뭘 만져. 보는 것도 처음이랬는데 뭘 만져.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런 거 뭐 특별히 안 먹는다며. 돼지 다리 안 먹어요.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네. 그렇지 아무래도. 됐어. 오케이. 근데 아까 아야씨 입장에서는 음식 먹고 안 먹고도 있지만은 본인에게 먼저 물어보거나 본인 의사를 좀 그런 거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 수 그렇지. 있어요. 그렇지. 맞아. 속내는 그럴 수도 있겠다. 그거를 아마 좀 뭐 할 때마다 미리미리 좀 물어봐야 돼. 근데 가족이 많으니까 되게 좋다. 저런 면은 되게. 맞아요. 요리도 잘 하시는구나. 알 계시게? 우리 이거 오래 끓여야 되니까 위로 가야 돼. 야외로? 팔팔팔팔 끓여야 되니까 저런 거는. 맞아요. 옛날에 진짜 집에서 저렇게 이제 솥단지에 그런 공국을 많이 끓였는데 공국을 많이 끓였지. 영양고추할 게 별로 없으니까 오래 끓여야 돼. 오우 더워. 진짜 궁금하네요. 야 진짜 다 쫄았대. 다 끓었어? 이 정도 된 거 같은데? 아이고 좋았어. 이러니까 진짜 완전 시장 같네. 저 오늘 진짜 그러네. 산모한테 어떻게 뼈까지 줄 수는 없잖아. 아 옛날에 그 저 족탕 먹었을 때 어땠어요? 그러니까
우족탕 있잖아요. 소. 그거랑 비슷한데 더 기름져요. 훨씬. 기름지고 약간 향이 나는 걸. 그렇겠다. 그래서 그렇겠다. 그래서 좀 느끼해. 아, 그럴 것 같아. 그 우족은 약간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. 막지, 말고 말고 말고. 물론 이것도 다 기름을 걷어내긴 하지만 그래도. 아, 그러니까 약으로 먹어야 되는 거네. 네네네. 어머 이거 우와. 완전 다 익었어. 진짜 잘 됐다. 돼지족이 돼서. 아니 족발 같이 됐지. 그러니까 족발 같아. 먹고. 루이 줄 모유가 잘 나오게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 드세요. 맞아. 계속 모유 얘기만. 이건 너무 좀 식어야 돼. 좀 식으면 꼬들꼬들하니 잘 뜯어져. 오늘 그냥 완전 해신탕에 우족족탕에 그게 맛있지 뭐. 콜라겐이지. 지금 다 또 엄마랑 누나가 발랐어. 아니 모유가 또 너무 안 나오면 엄마 입장에서도 좀 속상하잖아요. 그렇죠. 속상하고 그러니 그거 굉장히 힘들어. 잘 나오는 게 중요해. 아이한테도 좋고. 아니 조리원에서 한 이틀 안 나오니까 조금 의기소침해. 잘 됐네. 내가 잘 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.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는지 한번. 냄새 맡지 말고. 그냥 먹듯이 한 마리 얹어? 꿀떡해. 약이다 생각하고 먹어라. 먹어봐. 꿀떡해 아니면 씹어? 아니, 씹어야지. 아주 조금 용기가 안 나왔구나. 처음이야? 처음 먹는 거. 괜찮을 거예요. 어머니 걱정이 되시는 분. 젤리 좋아하잖아. 괜찮을 거라. 젤리 같잖아. 젤리 맛이지. 콜라겐 젤리. 그러니까. 어때? 먹고 첫 느낌이. 어떡해. 조금 이렇게 좀 안 맞나 보다. 말을 잃었네. 강요하지 않을게. 할 말을 잃었어. 이게? 완전 콜라겐인데. 뭐라 할 말이 없네. 그러니까 비리지 않아. 다행이다. 근데. 근데. 아무 맛도 안 나서 약간 맛있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. 처음 먹어본 맛이니까. 애기 생각해서 지금 먹는 거지. 그렇지. 약이다 생각하고. 아, 솔직하네. 아, 그렇지. 그렇지. 약이다 생각하고. 그래요. 약이다 생각하고 먹고. 그렇지. 오늘 보양 대대로 한다. 오늘 막 유축의 횟수가 막 늘어나는 거 아니야? 유축의 횟수가 막 늘어나는 거 아니야? 네가 평생에 진짜 이런 걸 처음 먹어보니까. 와, 많이 너무 먹겠다. 조금 약간. 아, 이게 물려. 이게 맛이 없지 않은데 물려. 느끼하네. 느끼해. 아니 솔직해. 자기 취향 아닌 걸로. 젖이 잘 나오면 되잖아. 맛있진 않아. 그 약이다 하고.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 약이다 하고 먹으면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엄마가 되는 게 쉽지 않다. 돼지족도 먹어야 되고. 맛있냐고 누가 물어보면. 이걸 왜 굳이 먹어 약간 느낌? 맛있냐라고 물어보면 맛있어? 다행이다. 자꾸 저 남편만 좀 먹이는 거야. 계신데 안 먹을 거 당신이 먹어. 맞아 좀 느끼해. 또 아마 약이라고 그럼. 생각하고 많이 먹을 거야 돼요. 땡겨. 예정일이군요 14일. 쭉 늘려줘. 그 사이 또 배가 많이 났었구나. 그쵸 막달에 진짜 하루가 그래. 다르게. 맞아. 너무 조용한 거예요. 그래서 나올 생각은 없나 보다.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죠. 뭐 순간순간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했었는데 애매한 그런 통증만 있었던 것 같아요. 엉덩이 힘! 힘. 엉덩이 힘! 힘! 빡빡줘! 집에서도 계단이 있으니까 계단 삼아서 계속 운동하고. 맞아요. 너무 좋아요. 진짜 이렇게 아프면 살짝 설레지.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감? 그런 느낌. 짜릿하면서 설레. 천천히 따라오시네요? 저는 그게 산모가 예정일까지 저렇게
활발하게 잘 돌아다닐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. 아, 건강해서 그런 건지. 아직 어려서 건강해서 그래요, 진짜. 아니, 그게 아니라 저기 임신은 조금 힘들었는데 애는 뭐 내가 보니까 뭐 건강 체질로 잘 낳게. 맞아. 네, 그렇게 보이네. 네.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.